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레세피로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집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괴테가 죽기 얼마 전 해인 1831년 8월에 괴테는 83회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생일 기념으로 일멘 아우 살림 지역으로 며칠 여행을 떠났죠. 그때 이 여행 때 그가 30세 때 쓴 시 방랑자의 밤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방랑자의 밤노래가 이렇습니다. 모든 산정이 고요하구나. 모든 가지에 바람의 흔적 찾을 길 없고 숲속의 새들도 조용하구나. 기다리라. 그러면 곧 너도 쉬게 되리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 방랑자의 밤노래죠. 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까요. 이 세상에 방랑자로 지내다가 어느 날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깨자반, 콩자반, 김자반, 가죽자반, 깨져버리다, 깨죽, 들깨죽, 참깨죽, 깨소리 못하다, 깬자갈, 깨국, 팥국, 묻국, 칫국, 깻묵, 깻묵가루, 메줏가루, 송아가루, 미숫가루, 이렇게.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깨자반, 콩자반, 김자반, 가죽자반, 깨져 띄고 버리다, 깨죽, 들깨죽, 참깨죽, 깨소리, 깬자갈, 깻국, 팥국, 묻국, 칫국. 이때 사이숏 다 붙어요. 깻국, 사이숏, 팥국, 사이숏, 묻국, 사이숏, 칫국, 사이숏, 깻묵가루, 메죽가루, 송아가루, 미숫가루 다 사이숏 붙죠? 네.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2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자,
아, 첫 번째, 줄리유님의 동시네요. 동시예요. 네. 동시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자, 동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어린이. 내 꼬마 친구들은 귀염둥이 형제들. 동시집 갈 때마다 반겨 띄고 주는 천사들. 날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자랑 삼아 다 보여주고 이야기해. 이야기해. 띄고 준다. 흥겨운 수수께끼 문제 물어보고 대답이 틀리면 신나서 정답 가르쳐주고 맞으면 칭찬도 해준다. 유치원생 동생이 1학년생 형보다 밥도 잘 먹어, 키도 크고 기운도 더 세어서 모든 활동을 주도한다. 둘다 장난이 심하고 잘 놀다가도 형이 동생을 울리기도 한다. 윷놀이죠. 요 치읓이요. 치읓. 윷놀이 하자고 조르면 오른팔이 아프도록 놀아주고 수수께끼 선생님 하고 싶어 안달이 나고 산수놀이 뛰고 하자고 산수 문제 물어보라고 성가시게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배울 게 많아 좋다. 똑같이 나누어 먹는 간식 더 많이 들어 있으면 더 많다고 나에게 더 준다. 아, 그러면 착하다고 상으로 보상한다. 정직해서 더 사랑스럽고 욕심이 없어서 더 주고 싶다. 지능도 빠르게 발달해 때론 유식한 어휘, 구사력으로 놀라게 한다. 나의 어린 말동무, 위로자는 내 생활의 활력소이다. 아, 이건 시가 아니죠. 예. 그냥 일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일기인데요. 예, 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수필로 봐야 되겠는데요. 수필로. 수필로 보고 이걸 다 이어요. 이렇게. 예. 수필로 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필로 보고, 예, 이게 수필이죠. 예, 수필로 활용을 하세요. 예, 욕심이 없어서 더 주고 싶다. 놀라게 한다. 그다음에 나의 어린 말동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수필 한 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수필로 쓰셔야 되겠는데요. 네. 동시로 보기에는, 수필 쪽이, 거의 99% 수필이라고, 네. 괜찮아요. 지금 수필이 한 페이지짜리 많아요. 지금 수필이 한 페이지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긴 글을 안 읽으려고 하니까, 예, 지금은 한 페이지짜리 수필도 유행을 합니다. 그 쉼터라든가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든가 거의 한 페이지짜리 많죠. 예. 아, 예, 수필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필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말이죠.
자, 이번에는요, 경민효 백일장 육행시네요. 네, 교정원입니다. 아, 경사스럽게 행운목에 꽃피던 그의 민망하지만 신부와 함께 혼수 신부, 민망하지만 신부와 함께 혼수 신부 마련했죠. 효자인 제가 결혼식 올릴 수 있도록 100분이 넘는 하객을 모셔놓고 일거수일투족, 물려받는 몸과 마음으로 장군 같은 손주 안겨준다는 약속에 박장대소하시네. 장군 같은 손주 안겨주겠다는 약속에 모두들 박장대소 하시네. 막장대소하네. 경사스럽게도 행운목에 꽃피던 그의 민망하지만 신부와 함께 민망하지만 그냥 혼수 마련했죠. 효자인 내가 결혼식 올릴 수 있도록 100분이 넘는 하객들 모셔놓고 일거수일투족 물려받은 몸과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 물려받는 장군 같은 손주 안겨주겠다는 약속에 모두들 박장대소하네. 뭐 괜찮네요. 네. 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고양이의 눈인데요. 고양이 눈이요. 고양이 눈. 예. 시조네요. 고양이 눈으로 시조를 썼어요. 마음속 주시 하나 또렷한 동공으로 불만을 올려놓고 속내를 내다본다. 느릿한 발걸음 뒤엔 매서움이, 예? 발걸음 뒤엔 매서움이 잠자네. 매서움이 숨었네, 그래야지. 숨었네. 숨었다. 여기 내다본다 그랬으니까. 시름이 터치하면 고개를 쳐들고서 가라는 경고인가 내려놓은 짜증인가 위험을 알리는지 긴 꼬리로 젖는다? 젖는다겠지? 젖는다. 긴 꼬리로 젖는다. 이연이 좀 약한데요. 골목길 어귀에서 빛나는 거동에는 날샘을 자랑하듯 담이로 뛰어올라 내려본 동네의 바람 한순간에 접수한다고? 내려본 동네의 바람 한순간에 접수한다고.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나중에 하시고, 이게 시가 된 것 같은데요. 마음속 주시 하나, 또렷한 동공으로 불만을 올려놓고, 속내는 내다본다. 불만을 올려놓고, 속내는 내다본다. 느릿한 발걸음 뒤엔 무서움이 숨었다. 이건 시가 되는데요. 예. 고양이 눈, 마음속 주시 하나, 또렷한 동공으로 불만을 올려놓고 속내는 내다본다. 느릿한 발걸음 뒤엔 매서움이 숨었다. 됐죠? 예. 된 것 같은데요. 또 있어요. 또 습지요. 습지요. 자, 교정본. 교정본. 습지. 예, 습지. 바람에 끝동 스쳐. 찢겨진 이파리도. 부러진 가지에도. 살고픈 흔적들이. 눈물에 몸부림에도. 지병 앓는 처골이. 근데 습지하고, 부러진 가지가 아니라 습지인데, 습지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산새들 넘나들고, 비바람 몰아쳐도, 서 뛰고 있는 자리에서 맞이할 고통 속에 햇살의 그리움마저 외면하고 돌아선다. 고요든 여운들이 머금은 가슴에는 한 줄기 희망으로 전해진 사랑 흔적, 촉촉한 사색의 샘물, 잔잔하게 스며든다. 습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첫사랑 아니야? 첫사랑. 첫사랑 같아, 첫사랑. 첫사랑으로 봐야 더 낫겠는데. 습지보다는 첫사랑이 더 낫지 않아요? 첫사랑. 자, 첫사랑. 첫사랑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첫사랑으로 한번 봐봐요. 바람에 끝동 스쳐. 찢다가 시옷이 아니여. 찢다가 시옷이 아니라고. 찢다가 지으실 거예요. 그치? 찢다가 찌에 지으시라고, 지읒. 시옷이 아니고요. 내가 찢겨진 할 때. 찢겨지니 지으시다고, 지읒. 찢겨진 이파리도, 바람에 끝동 스쳐 찢겨진 이파리도, 부러진 가지에도, 살고픈 흔적들이, 가지에도, 살아난 흔적들이, 살고픈 흔적들이, 눈물이 몸부림에도 지병 앓는 처골이, 가지에도, 생기, 가지에도 살고픈 흔적들, 꿈틀댄 흔적들이, 가지에도 새겨진 흔적처럼. 가지에도 새겨진 흔적처럼.
새겨진 흔적처럼 눈물의 몸부림에도 치병하는 척으로 이게 첫사랑이라고. 아니면 그리움이든지. 그리움도 가능하겠다. 그리움. 응? 첫사랑 밑에가 첫사랑이 그리움이 있으니까 산새들 넘나들고 비바람 몰아쳐도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서 맞이할 고통인데 햇살이 그리움마저 외면하고 돌아선다. 첫사랑 맞죠? 고여든 여운들이 머금은 가슴에는 한 줄기 희망으로 한 줄기 전해진 한 줄기 빗줄기로 한 줄기 빗줄기로 전해진 사랑은 저 촉촉한 사색의 샘물 잔잔하게 스민다. 이러면 첫사랑이 돼버리잖아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네, 나오세요. 첫사랑 송은 바람의 끝동 스쳐 찢겨진 이파리도 부러진 가지에도 새겨진 흔적처럼 눈물의 몸부림에도 지병 앓는 저고리 산새들 넘나들고 비바람 몰아쳐도 서 있는 자리에서 맞이할 고통인데 햇살의 그리움마저 외면하고 돌아선다. 고여든 여운들이 머금은 가슴에는 한 줄기 빗줄기로 전해진 사랑은 저 촉촉한 사색의 샘물 잔잔하게 스민다. 훨씬 낫잖아요. 네, 첫사랑으로 하니까 시가 살아나잖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제목에 따라서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응모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바다에 뜨는 별의 비창 공모전인데요. 자, 교정본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바람만 가두고 있는 빈 둥지. 자, 마른 나뭇가지에 바람만 가두고 있는 빈 둥지. 마른 나뭇가지에 바람만 가두고 있는 빈 둥지. 희디인 꿈 풀어놓는다. 마른 나뭇가지 바람만 가두고 있는 빈둥지. 마른 우둠지에 그냥 우둠지로 우둠지에 바람만 가두고 있는 빈둥지. 희디인 꿈 늦가을에 초겨울에는 희딘 꿈 풀어놓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 28, 29, 29자. 29자니까 됐죠? 목 30자까지 가능하죠. 목 기울여 부비는 문풍지 떨림. 부비어대는 문풍지 떨림. 뿌옇게 휘감아 앉는다. 이렇게. 자, 속살로 드러누운 논두렁 위로 누런 황소
울음, 황소 울음, 하품, 누른 황소, 황소 울음소리, 울음소리, 바람 따라 논인다. 이렇게. 속살로 들으는 논두렁 위로, 누른 황소 울음소리, 바람 따라 논인다. 됐죠? 네. 마른 추위가, 마른 추위가 일상을 얼리며, 얕은 햇살 속에서 웅얼웅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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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얼웅얼. 네. 마른 추위가 일상을 얼리며, 일상을 얼리며, 얼리면, 얕은 햇살, 마른 추위가 일상을 얼리며, 얕은 추위, 얕은 햇살, 얇은 그럴까? 얇은 햇살 속에서 웅얼웅얼, 이렇게. 됐죠? 예. 먹물처럼 드리운, 기나긴 세월에 먹물처럼 드리워, 먹물처럼 드리운, 기나긴 세월의 순표, 세월의 순표, 먹물처럼 드리운 세월의 순표, 먹물처럼 드리운 세월의 순표, 새하얗게 감싸 안는다, 이렇게. 자, 헛기침하던 벌판에 맑은 울음 따라, 헛기침하던 벌판의 맑은 울음 따라, 희디인 외로움 헛기침하던 벌판에 맑은 울음이, 해맑은 울음이, 헛기침하던 벌판에 울음, 맑은 헛기침하고 있으니까, 헛기침하던 벌판에 울음, 울음소리, 헛기침하던 벌판의 울음소리, 벌판의 울음소리가 희디인 마침내 희디인 외로움 풀어놓는다. 됐죠? 네. 자, 읽어볼게요. 자, 나오세요. 짠짠짠 비창 공모전 나오세요. 비창 공모전 임순희. 우둠지에 바람만 가두고 있는 빈둥지, 초겨울에는 희디인 꿈 풀어 놓는다. 기기울여 푸배되는 문풍지 떨림, 뿌옇게 휴감아 앉는다. 속살로 드러놓은 논두렁 위로 누른 황소 울음소리, 바람 따라 논인다. 마른 추위가 일상을 올리며, 얇은 햇살 속에서 웅얼웅얼, 먹물처럼 드리운 세월의 쉼표, 새하얗게 감싸 앉는다. 헛기침하던 벌판의 울음소리가 마침내 희디인 외로움 풀어 놓는다. 됐죠? 네,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띄우지 못한 편지입니다. 네, 교정본입니다. 한 줄기 사색의 물결처럼, 이거지? 사색의 물결처럼 흐르는 선율되어 부르면, 강물이 먼저 흘러 먼 산모릉이에 낫달 띄워놓고. 띄우지 못한 편지. 한 줄기 사색의 물결처럼 흐르는 선율되어, 선율되어
우리는 선율, 우리는 선율대요. 한 줄기의 사색의 물결, 물결처럼 흐르는 선율대요. 먼 산모릉에 낫달 띄워놓고 이렇게 됐죠? 싱그러움, 눈 속에 머금은 듯 싱그러움, 머금은 듯, 머금은 듯, 머금은 듯 싱그러움, 눈 속에 싱그러움 머금은 듯 이렇게 눈 속에 싱그러움 머금은 듯 우랑개로 상큼한 날갯짓 즐기는 꼬장기 예, 느낌표로 떨어진다. 우랑개로 상큼한 우랑개 날갯짓 즐기는 우랑개의 날갯짓 즐기는 꼬장기 예? 싱그러운 머금은 듯 싱그러운 머금고 우랑개 날갯짓 즐기는 꼬장기 이놈이 느낌표로 떨어진다 됐죠. 추억은 하늘대고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날 그리움으로 촉수 튀어 아스라이 예, 추억은 하늘 된다.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날, 그림으로 촉수 튀어, 아스라이 멀어진 추억, 그림으로 촉수 튀어, 아스라이 멀어진 마음, 그림으로 촉수 튀운 추억.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날. 그림으로 촉수 튀운 추억. 아스라이 멀어져 하늘 된다. 이렇게 할까?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날, 그림으로 촉수 튀운 추억, 아스라이 멀어져 하늘 된다. 됐죠? 살아온 만큼의 울림으로 하얗게 토해내고, 녹익은 독백, 하얗게 토해낸 독백, 이렇게. 도도하게 달린다. 달빛 한 채 포갠 여운이고, 마디마디 뼛속까지 도는 붉은빛 밝고 슬픈 눈시울 덧칠하며 박음질하고 있다. 눈썹에 살짝 별빛 우수수 쏟아져 이렇게 네? 눈썹에 살짝 눈썹에 우수수 쏟아지는 별빛 네, 눈썹에 우수수 쏟아지는 별빛 네? 쏟아지는
또다지는 별빛, 별빛, 흔들리는, 흔들리는 밤, 어둠 뚫고 나와, 흔들리는 밤, 어둠 뚫고 나와, 어둠 뚫고 나와, 나와, 어둠 뚫고 나와, 오랜 상은, 사은, 오랜 상은 치유하고, 오랜 상은, 오랜 상은, 오랜 상은의 오랜 상은 치유하는, 오랜 상은 치유하고, 새벽을 연다. 오랜 상은 치유하며, 오랜 상은 치유하며, 나와 치유하며, 새벽을, 오랜 상은 치유하는, 새벽을 연, 오랜 상은 치유하며, 새벽을 연다. 눈썹에 우수 쏟아지는 별빛, 흔들리는 밤, 어둠 뚫고 나와, 오랜 상은 치유하며, 치유하는, 오랜 상은 치유하는 새벽을 연다. 이러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자, 띄우지 못한 편지입니다. 나오시오. 띄우지 못한 편지. 첫사랑. 한 줄기 사색의 물결처럼 흐르는 선율되어 먼 산모롱이에 낯달 띄워놓고 싱그러운 머금고 물안개의 날갯짓 즐기는 꼬장기 느낌표로 떨어진다.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날 그림으로 촉수 틔운 추억 아스라이 멀어져 하늘 된다. 살아온 만큼의 울림으로 하얗게 토해낸 독백 도도하게 달린다. 달빛 한 채 포갠 여운이고 마디마디 벼속까지 도는 붉은빛 밝고 슬픈 눈시울 덧칠하며 박음질하고 있다. 눈썹에 우수수 쏟아지는 별빛, 흔들리는 밤 어둠 뚫고 나와 오랜 상은 치유하는 새벽을 연다. 됐죠? 네, 이번에는 신혼 달빛인데요. 예, 노송님의 신혼 달빛입니다. 신혼 달빛. 제 너머 하품을 청하고 제 너머 하품을 청하고 잠은 눈을 감기는데 제 너머 하품을 청한다고? 제 너머. 뭐, 액션은 없는 거니까, 제 너머겠지? 제 너머 하품을 청하고, 잠은 눈을 감기는데, 초롱이는 불 밝히며, 작은 별 미소로 큰 인사를 비춘다고 온 힘을 다해 신랑강 씨 단풍 든 달과 샛별 온님을 다한 신랑각시 단풍 든 별 달과 별 달과별이 그대를 그린다 온님 다한 신랑각시처럼 단풍 든 달과별이 그대를 그리고 있다. 올개수 춤추는 바람에 그대는 올개수 춤추는 바람에 그대는 오늘을 잊고 있는가? 오늘을
그대를 그리고 있다. 오늘을 기억하는가. 얼개서 춤추는 바람에 그대는 여전히 오늘을 기억하는가. 어? 기억하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는가. 이렇게. 자, 신혼달빛이라고 그랬는데. 신혼달빛. 신혼밤으로 해, 그냥. 어? 신혼밤으로 해, 신혼밤. 왜냐면, 달빛, 별빛 다 있으니까. 신혼밤. 아, 장순익, 제너머 하품청하고, 잠은 눈을 감기는데. 아, 초롱이는 불 밝히며, 작은 별 미소로 큰 인사 비춘다. 작은 별 미소 비춘다 해보러. 작은 별 미소 비춘다. 이렇게. 온님 다한 신랑 각시처럼 단풍 든 달과 별이, 예? 달과 별이, 온님 다한 신랑 각시처럼 단풍 든 별과 달이, 달과 별이, 예? 그대를 그리고 있다. 얼개서 춤추는 바람에 그대는 여전히 오늘을 기억하는가? 그대는 넣는데? 신혼밤인데? 예? 달과 별, 온님 다한 신랑 각시처럼 단풍 든 별과 달과 별이 그대를 그리고 있다. 얼개서 춤추는 바람에 여전히, 예? 얼개서 춤추는 바람, 요놈이 여전히 오늘을 기억하는가? 얼개서 춤추는 바람, 여전히 오늘을 기억하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대를 그리고 있다. 어? 그냥 이거를 올리고, 이거를 위쪽으로 올리고 이거에서 못 물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어때요? 자, 요거를 요거로 배치하고, 오늘을 여전히 기억하는가? 이렇게. 신혼밤, 얼개서 춤추는 바람, 여전히 오늘을 기억하는가? 이렇게. 제너머 하품청하고 잠은 눈을 감기는데, 초롱이는 불 밝히며 작은 별 미소 비춘다. 온님 다한 신랑 각시처럼, 그리고 단풍 든 별과 달과 별이 그대를 그리고 있다. 그날 밤, 그리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 읽어볼게요. 신혼밤입니다. 나오세요. 신혼밤, 장순익. 월계수 춤추는 바람, 여전히 오늘을 기억하는가? 제너머 하품청하고 잠은 눈을 감기는데, 초롱이는 불 밝히며 작은 별 미소 비춘다. 온님 다한 신랑 각시처럼 단풍 든 달과 별이 그날 밤 그리고 있다. 됐죠? 신혼밤이 됐네요. 네. 자, 이번에는 형국님의 경계인데요. 경계요. 네. 교정본입니다. 경계입니다. 세상에 올 때부터 생겨난 그 자리, 아직도 다다르지 못한 그 언덕 너머로 간격의 거리, 아득히 멀어져만 간다. 정체를 분간할 수 없는 한계의 점에,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무게 실어 빛바랜 독백이 마음속 빛바랜 독백이
삶의 무게를 실어가지고 비판엔 독백이 마음속 예를 빼버리며 마음속 절여놓는다. 격렬한 몸짓으로 널브러진 채 결고운 향기 천지 뒤흔들어. 격렬한 몸짓으로 몸짓마저 격렬한 몸짓마저 널브러지면 결고운 향기 향기 천지를 흔들어 뒤흔들어 나풀거리는 세월의 향내 맡는다. 바람이 길을 여미는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길 여미는 모퉁이에 서서 가쁜 숨 몰아쉬는 처연 상념 빈 가슴 다독여 질퍽한 심장 여민다. 가쁜 숨 몰아쉬는 가쁜 숨 몰아쉬는 처연함이 가쁜 숨 몰아쉬는 처연함 처연함이 빈 가슴 다독여 질퍽한 심장 여민다. 달빛 커튼으로 닫혀 있는 가슴속 무겁게 남기고 간 발자국 지우지 못해 꿈틀거리는 그 열정으로 불태운다. 갈등의 시선 허물지 못한 또 질펀한 여기 또 나와. 아까 질펀한을 썼잖아요. 여기 질퍽한 썼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갈등의 사선 허물지 못하는 길 이렇게 허물지 못하는 길 의지와 상관없이 그어놓은 선 앞에서 이거 의지와 상관없이 안 해도 갈등의 시선 허물지 못한 길 그어놓은 그 선 앞에서 콩닥거리는 설레임 풀어헤치고 있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경계입니다. 경계. 나의 경계. 경계. 나의 경계. 경계. 자, 갑니다. 나오세요. 경계. 형국. 세상에 올 때부터 생겨난 그 자리. 아직도 다다르지 못한 그 언덕 너머로 간격의 거리 아득히 멀어져만 간다. 정체를 분간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무게 실어 비판엔 독백이 마음속 절여 놓는다. 격렬한 몸짓마저 널브러지면 결고운 향기 천지를 뒤흔들어 나풀거리는 세월의 향내 맡는다. 바람이 길 여미는 모퉁이에 서서 가쁜 숨 몰아쉬는 처연함이 빈 가슴 다독여 질퍽한 심장 여민다. 달빛 커튼으로 닫혀있는 가슴 속 무겁게 남기고 간 발자국 지우지 못해 꿈틀거리는 그 열정으로 불태운다. 꿈틀거리는 열정으로 불태운다. 갈등의 사선 허물지 못한 길 그어놓은 그선 앞에서 콩닥거리는 설레임 풀어헤치고 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낙엽인데요. 섬계님의 낙엽입니다. 섬계님의 낙엽. 네, 낙엽이요. 한입 한입 날려 보내는 어머니의 절규. 한입 한입 날려 보내는
어머니의 절규, 어머니의 절규. 응? 한입 한입 날려보내는 어머니, 한입 한입 날려보내는 어머니의 절규. 이게 낙엽이라고. 목이 타들어가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신병. 목이 타들어가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없는 심정. 목이 타들어가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없어.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어. 헤어질 수밖에 없어. 헤어져야 할 수밖에,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어. 피묻힌 응어리를 가슴 속에 숨겨놓고 떠나보내는 마음. 빗발 뻘겋게 고추 세우며, 뻘겋게 고추 세우며 입 꽉 다물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다. 길 나서면서 난 괜찮아.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아 있다.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낙엽입니다. 낙엽. 짠! 짠짠! 낙엽, 솜개, 한입 한입 날려보내는 어머니의 절규. 목이 타들어가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어. 피 맺힌 응어리를 가슴 속에 숨겨놓고 떠나보내는 마음. 빗발 벌겋게 고추 세우며 입 꽉 다물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다. 길 나서면서 난 괜찮아.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아 있다. 길 떠나면서 난 괜찮아.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아 있다. 한으로 남는다.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아 있다. 한으로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는다. 그 한마디가 한으로 남아 있다. 괜찮아? 야, 괜찮으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디카시가 있는데요. 자, 디카시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꿈.
나도 화분 속에 들어가면 이내 꽃이 되겠지. 나도 화분 속으로 들어가면 곧 꽃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꿈. 아, 꿈. 꿈. 아, 줄리윤. 나도 화분 속으로 들어가면 곧 꽃이 되겠지. 괜찮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또 이건데. 요거 네,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건데요. 아,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속 배닮은 예쁜 딸. 귀염둥이. 오빠 아빠 쏙 뺐나 귀염둥이. 엄마 아빠 쏙 빼닮은 귀염둥이여 그럴까?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쏙 빼닮은 엄마 아빠 쏙 빼닮은 귀염둥이 이렇게 됐죠? 자, 우리 가족 이겁니다. 엄마 아빠 쏙 빼닮은 귀염둥이 네 됐죠? 자 이번에는 이건데요. 이 사진을 보내놓고 자 이해진 플라타너스님이 부부라고 붙여놨어요. 부부 교정권입니다. 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같은 곳 같이 바라보는 사랑 닮은 그냥 길동무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도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부부 플라타나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같은 곳 같이 바라보는 길동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 됐죠? 네, 부부입니다. 부부. 자, 이리 놓고 부부입니다. 뭐야? 왜 사라져? 자, 부부입니다. 부부. 자, 부부. 부부. 플라타나스. 플라타나 타너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같은 곳 같이 바라보는 길동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곁을 지키고 있다.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예. 자, 멋지네요. 한번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응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응모 한번, 응모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다음에,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했나요? 응? 다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줄리유님의 우리 가족 했고요. 그 다음에 줄리유님의 꿈 했고요. 줄리유님의 어린이 했습니다. 아, 플라타노스님의 부부 했고요. 영꼬님의 경민효 101장 했고요. 아, 그리고 송호님의 고양이 눈 했고요. 그 다음에 송호님의 첫사랑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바다에 뜨는 별님의 비창 공모전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안 했네요. 아 이거 안 했네요. 자, 아 이것을 말이죠. 이게 요건데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딱 펴진 속 없는 배추 이렇게 해놨어요. 자, 아, 요거는 딱 펴진 할 필요가 없지. 속 없는 배추 이렇게. 속 없는 배추. 이렇게. 언제 속들래? 언제 속들래? 응? 이 게으름아, 이 게으름아. 남들은 밥상에 올랐는데, 너는 뭐니? 요건 안 해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 속 없는 배추, 속 없는 배추. 언제 속들래? 이 게으름뱅이. 아, 게으름뱅이야. 응? 언제 속들래? 에, 이 게으름뱅이야. 남들은 다들 밥상에 올랐는데, 너는 여태 뭐하니?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속 없는 배추를 찍어 놓고, 자, 속 없는 배추. 명진, 언제 속들래? 이 게으름뱅이야. 남들은 다들 밥상에 올랐는데, 너는 여태 여기서 뭐하니? 네? 너는 여태 여기서 뭐하니? 이렇게. 그럼 됐죠?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아는 사람 있는가 봐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줄리유님의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줄리유님의 꿈, 줄리유님의 어린이, 플라타나스님의 부부, 아, 그리고 영꽃님의 경민효 101장, 그 다음에 송호님의 고양이 눈, 아, 송호님의 첫사랑, 그 다음에 바다에 뜨는 별님의 피창 공모전, 아, 그 다음에 명진님의 속 없는 배추, 아, 그리고 첫사랑님의 뭐 띄우지 못한 편지,
노송님의 신혼밤, 형공님의 경계, 그리고 섬계님의 낙엽에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 한 작품 없이 다 했다 1번, 아직 교정 안 한 작품이 있다 2번, 네. A님 없다 하고요, 섬계님 없다 하고요, 333님 있다 하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7이님 없다 하고요, 아리랑님 없다 하고요, 첫사랑님 없다 하고, 성우님 없다고 하는데요, 네, 333님이 어디 있다 하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333님 카톡에 있는 거예요. 카톡이요? 예, 카톡에 있다는데요. 자, 그러면 음악 들을까요? 네, 애진 씨가 알려있는 시인이 되다 비창공모전인데요. 겨울 자유주제입니다. 자, 당신.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있어. 내 곁에 있어. 겨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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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내 곁에, 내를 이미 써왔으니까. 겨울은. 겨울은 늘. 따뜻하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겨울은 늘 따뜻하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당신이 내 곁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 겨울조차. 겨울조차 늘 따뜻하다. 이렇게. 자, 군고구마. 군고구마냐, 한입 베어 물면,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추억이 입안 가득 번진다. 입안 가득 번져온다. 입안 가득 번져온다. 예. 군고구마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추억이 입안 가득 번져온다. 달콤한 추억이 입안 가득 스며온다. 번져온다. 입안 가득 번져온다. 됐죠? 찬바람에 어묵 국물 호로로록 이렇게 따뜻함이 온몸 붙여주고 온몸 감싸며 호로로록 이렇게 할까? 찬바람에 어묵 국물 호로로록 온기가 온몸 감싸며 호로로록 이렇게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짠짠짠. 자, 신이 되다. 이혜진. 333. 당신이 내 곁에 있어 겨울조차 늘 따뜻하다. 군고구마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추억이 입안 가득 번져온다. 찬바람에 어물국물 호로로록. 온기가 온몸 감싸며 호로로록. 됐죠? 자, 아, 김부배님도 보낸 게 있어요? 네? 김부배님도 보낸 게 있어요? 김부배님 건 다 했는데요. 없는데. 에, 김부배님 거 다 했는데요. 에, 김부배님 거 다 했습니다. 네. 자, 김부배님 거 띄우지 못한 편지. 에, 첫사랑. 한 줄기 사색의 물결처럼 흐르는 선율대여, 먼 산모릉이에 낯달 띄워놓고, 싱그러운 머금고, 물안개의 날갯짓 즐기는 꽃향기, 느낌표로 떨어진다. 노을빛에 물든 설렘 가득한 날, 그림으로 촉수 튀운 추억, 아스라이 멀어져 하늘된다. 살아온 만큼의 눌림으로 하얗게 토해낸 독백, 도도하게 달린다. 달빛 한 채 폭엔 여운이고 마디마디 뼛속까지 도는 붉은 빛, 밝고 슬픈 눈시울 덧칠하며 파금질하고 있다. 눈썹에 우수수 쏟아지는 별빛, 흔들리는 밤 어둠 뚫고 나와 오랜 상은 치유하는 새벽을 연다. 됐죠? 네. 자, 다 된 것 같아요. 자, 저 사랑이 없다고요. 자, 줄리유님 없다 하고요. 아, 섬계님 없다 하고요. 네. 그리고, 줄리유님 없다 하고요. 아, 송원님 없다 하고요. 치리님 없다 하고요. 아리랑님 없다 하고요. 섬계님 없다 하고요. A님 없다 하고. 다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한 사람 없죠? 네. 민재님 없다 하고요. 네. 자, 첫사랑이 교정 감사합니다. 333님, 첫사랑 멋진 시로 수업해 좋았습니다. 예, 333님 없다 하고요.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샘터 시조문학상 수상작 도마입니다. 도마. 박덕은. 네. 성한 곳 하나 없는 엄마의 맨손바닥. 수없이 칼에 맞서 버텼던 70평생. 이제야 젖은 몸 말려 주름살이 환하다. 네. 아, 자, 오늘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나행러님, 졸리윤님, 치리님, 아, 육군님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네, 민재님 오셨고, A님 오셨고, 섬교님 오셨고, 333님 오셨고, 아, 송원님 오셨고, 아리랑님 오셨고, 첫사랑이 오셨네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오늘로 1192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4년을 넘어서 5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이 아프리카 TV 방송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여러분들이 점점 자리하고 또 자리할수록 이 방송은 더욱 커져서 동시 시청자 333명이 이르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영꽃님, 아리랑님, 송호님, 첫사랑님,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세요.